이해를 돕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빌려도 돼요? 네, 그럼요. 만약에 작곡가는 여기 있는 이 곡들을 만드는 거죠. 작곡. 그건 아니죠. 네, 프로듀서는 여기 있는 곡들, 컨셉, 제목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, 그리고 이 앨범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가, 어떤 아트웍을 넣을 것인가, 그리고 CD는 어떻게 디자인이 될 것인가,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하는, 심지어 돈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. 그렇죠, 이제 사업가 기질도 있어야 되겠네. 프로듀서는 네,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돼. 직구가 히트곡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일 효자곡이 뭐예요? 공동 1위인 것 같은데 Boys and Girls라는 곡이랑 너는 나 나는 곡이 제 곡, 저 직코로 나온 곡 중에서는 가장 잘 된 것 같아요. 체감으로 느꼈을 때 정말 잘 됐다고 느꼈던 곡은 오키도키. 그 곡은 네, 항상 체감을 느끼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101 친구들이 캠코더라는 곡을 제가 보여주는데 아, 네, 그 친구들이 조금 깜짝 놀라지 않아요? 네, 이거 뭐야? 네, 좀 당황하게 됐어요. 그게 이제 저작권이요. 근데 그 돈이 들어오면 그 어디 쓰세요? 그 돈 쓸 네. 시간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? 저는 네, 좀 소비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논다는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되게 건실하더라고요. 네, 제가 처음 저작권료 받았을 때 어디 썼어요? 그건 부모님 바로 다 드렸죠. 네. 두 번째 저작권. 두 번째 저작권도 부모님 다 드렸어요. 빚다 갚을 때까지는 부모님. 빚이 있었어요? 네. 그때까지는 계속 저작권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? 그렇죠. 네. 평탄하진 않았었어요. 아, 진짜? 네. 저는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평범하고 약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겠거니? 네. 약간 네. 부티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것도 다 어쨌든 무례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유학도 보내시고 하셨던 거죠. 제가 막 엄청 절박하게 정말 이렇게 뭐 끼니를 못 때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 상황,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. 항상 아, 내가 넉넉치가 않다. 나는 항상 조금 촉박하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아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돈을 벌어야 돼라는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차으로 샀던 거 기억나요? 아 그랬구나. 돈 딱 벌어가지고 맨날 부모님 드리다가 네네네네. 나를 위해서 써야지 처음으로 딱 살 때 있잖아요. 처음으로 샀던 게 스피커. 왜 네, 스피커였죠. 네. 뭐 샀어? 저 칼. 아, 네, 칼 샀어요. 칼이라고 네.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스피커 네, 네. 전문적으로 쓰는 네. 스피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없다게 느껴지는 게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돈을 쓰면 뭔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, 네. 음악을 위한 걸 산 거 네. 아니에요. 참 취미가 없구나. 주변에 보면 친구들 네. 성공한 친구들 네. 이제 있잖아요. 네네. 네네. 스포츠카 빡. 네. 힙합 하는 친구들은 이거 네. 되게 쓰레기거든요. 네네네. 제가 거기에 많은 흥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완전히 차도 몇 대씩 사고 이러잖아요. 진짜 좀 스웩 있는 분들은. 아,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네네네네. 근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더더군다나 네. 지코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? 아, 궁금해. 궁금증을 네. 생기게 하는.